안녕하세요. 여가 컨설턴트 홍성아입니다. 이 시간의 주제는 여가를 알면 노년이 달라진다입니다. 이런 옛말이 있죠. 알면 면장도 한다. 무엇이든 알아야지 어떠한 위치에 놓여질 수 있고 더욱더 질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오늘은 여가가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 세 가지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된 화면 먼저 보실까요? 고인이 된 이주일 씨이십니다. 이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죠.